안녕하세요. 오늘은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에틱 스쿠터 팀에 대한 영상입니다. 4년 전에 에틱 DCT 팀이 한국을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스쿠터를 타기 시작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틱 팀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따로 뭐 초청을 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에틱 팀에서 한국에도 에틱 스쿠터를 수입을 하네. 그래서 360샵 사장님께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곧 한국에 놀러 갈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요 정도로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는 날 숙소에 방문을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난지파크에 가서 간단하게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친구가 조조라는 친구인데요. 스트릿과 파크를 잘 타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전날 홍대에서 술을 많이 먹고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몸풀기 정도로만 난지에서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조가 술이 덜 깬 상태지만 이제 바니 홉 힙 그리고 널리 힙, 그 중에서도 널리 힙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기술이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널리 힙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초보였기 때문에 테일힙밖에 몰랐거든요. 와. 와. 에틱의 제품을 개발하는 케빈이라는 친구도 라이딩을 같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난지에서 라이딩을 마치고 이제 블레이더 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Delicious? 수박은? Hot. 이 친구들이 아직 숙취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배도 고프고 해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블레이더 샵을 방문을 해서 샵 내부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같이 블레이더 사장님과 360샵 사장님과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날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친구들이 좀 큰 파크를 가보고 싶다. 서울에 어떤 파크가 있냐? 그래서 뚝섬에 큰 파크가 있으니까 다음날 뚝섬 파크를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날 에틱 팀과 같이 지하철을 타고 뚝섬 파크를 방문을 했습니다. 뚝섬 파크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어놓고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엄청난 높이로 에어를 뛰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몸풀기 하면은 가볍게 이제 파크의 상태라던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그냥 가볍게 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시작부터 그냥 한 2m 막 3m 이렇게 날라다닙니다. 카메라맨도 날라다녀. 카메라맨도 뚝섬 파크에서는 조조와 알렉시스, 이제 회색 나시를 입은 친구가 알렉시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23살이었나?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엄청났어요. 뚝섬에서 타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플립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사람 한 명 서 있는 키보다 더 높이 그 위에서 백플립을 돌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조도 높이도 상당하고 720까지 돌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중간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 이 친구는 시릴이라고 하는 에틱의 CEO입니다. 대표. 대표인데 이 에틱 브랜드를 만든 스쿠터를 만든 대표죠. 이 친구는 BMX를 타면서 웨이크보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에틱 친구들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담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은 가봤는데 한국? 한국이 어디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놀러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에틱을 수입해서 파는데 한국에도 스쿠터를 타는 친구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Alexis,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Happy birthday. 코리아 넘버 라이브 언니. 여기 특히 알렉시스가 되게 붙임성도 좋아서 한국 친구들이랑 금방 친해졌어요. 물론 저랑도 그렇지만 여기 뚝섬 파크에 이렇게 환영한다고 오신 기석 형님도 금세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스턴트 스쿠터 코리아 티셔츠를 주고 고마움의 표시도 이렇게 한국말로 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스턴트 스쿠터 코리아 티셔츠를 줬어. 고맙습니다. 와우. Great. Great? Yeah. It's too hard for me, you know. 이제 어느 정도 가볍게 몸을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알렉시스랑 조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플립, 프론트플립, 그 다음에 360 그랩 뭐 이런 기술들, 720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필름머인 살림 시카도 540 돌리고 뭐 이렇게 자기도 재밌게 필름밍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알렉시스가 자기의 신을 찍기 위해서 박스 점프대에서 트랜스퍼로 스파인으로 건너뛰면서 노핸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박스 간격이 되게 넓어요. 한 폭이 한 못해도 1.5m 이상은 되는데 여기를 노핸드로 트랜스퍼를 5번 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뚝섬 파크에서 라이딩을 마치고 이동을 하던 중에 뚝섬 가는 길이라고 조형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도가 상당히 셉니다. 한쪽은 한 45도 정도, 한쪽은 한 35도 이렇게 돼 있는 되게 뾰족한 구조물인데 조조가 되게 흥미를 갖고 이거를 꼭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서서 촬영을 해봤어요. 몇 번 시도 끝에 이 구조물을 넘는데 성공을 하죠. 쭉 이동을 하다가 구청인가 주민센터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로 갭을 뛰어넘어서 바로 360 돌리는 영상을 찍다가 주민센터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려서 촬영을 좀 못하고 이렇게 언쟁이 오고 가다가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건대 앞에 좀 대리석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놀다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게 됐고요. 다음날 스턴트 스쿠터 코리아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에틱 팀한테 너희들 여행하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만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동대문 컬트 공원에서 만남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에틱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래 에틱 멤버였던 JD가 같이 오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컬트 공원에 와서 라이딩을 하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탈 수 있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는 JD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지만 스쿠터는 정말 잘 타요. 아주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JD가 이날 같이 그동안 못 놀았던 걸 이 자리에서 컬트에서 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간에 이제 잠시 휴식을 하면서 스쿠터 코리아 카페 회원들한테 사인도 직접 해주고 사진도 인증샷도 찍고 이런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중간에 아이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서 조금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친구들과 좀 같이 배우고 타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좀 먼저 떠나서 아쉬웠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라이딩도 보여주고 트릭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JD가 자기의 트릭을 계속 이제 비디오에 담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중간에 잘 안되면 포기하고 이럴 법도 한데 JD는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트릭을 하더라고요. 이 JD를 보기 위해서 사인을 받으러 온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D가 자신만의 라인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뭐 매뉴얼, 바스핀, 뭐 테일립, 뭐 그라인드 이런 기술을 전부 다 섞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주로 타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걸 쭉 연결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레전드의 칭호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트 공원에서 라이딩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도 다 먼저 갔고 그래서 동대문 주변에서 탈 만한 곳이 또 있는지 같이 이동을 하다가 DDP에서 촬영을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동대문에서 헤어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온 목적 자체가 여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라이딩이 목적이었으면은 계속 뭐 파크나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릿 코스를 이렇게 다녀서 촬영을 하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빠이빠이를 하게 됩니다. 남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김해 파크에 들려서 또 라이딩도 하고 또 부산 시내도 돌아다니고 다시 춘천으로 와서 또 춘천 파크에서 또 라이딩도 하고요. 자기들이 궁금했던 한국의 모습 이런 것도 틈틈이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제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올리겠지만 아무튼 제가 짧게 중간중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은 클립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나중에 또 다른 친구들이 한국에 이렇게 놀러 오면 재밌게 촬영을 많이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